일점스님의 보시의 참뜻, 보시의 나로는 산골마을에 돈을 모으는 데만 열중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제덕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인색한 제덕이라 불렀다. 제덕은 재산을 모으는 데 온 마음을 쏟았고 하루 종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 베푸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제덕은 마을 시장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할머니는 제덕에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 나에게 똥전을 하나 주겠느냐? 제덕은 할머니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한 푼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 돈은 제가 힘들게 번 것이니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마. 그대가 로동전 하나만 주겠느냐? 제덕은 귀가 솔깃해져서 할머니에게 똥전을 하나 건넸다. 할머니는 그 똥전을 받고는 손바닥을 펴서 제덕에게 보였다. 동전은 순식간에 금빛으로 변하더니 할머니의 손가락 사이로 사라졌다. 할머니는 제덕에게 말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란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정한 부로 돌아올 것이다. 제덕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자신의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돈은 점점 더 이상하게 돈을 지않았다. 오히려 잃어버리는 일이 더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제덕은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큰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곳에서 제덕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고 점점 지쳐갔다. 그때 이전에 만난 할머니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다. 오, 할머니는 제덕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는 알겠느냐?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제덕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을로 돌아가 남은 재산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